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한국판 워터게이트인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 재선 대통령의 사임, 하야를 불러일으킨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미국 민주당의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세기의 사건. 이 사건은 도청 장치도 문제지만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것, 그리고 대통령의 거짓말이 대통령을 하야시킨 스모킹이었습니다. 백완공 5명의 단순한 절도 침입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 진실의 문을 연 것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였습니다. 집요한 취재와 수사로 쫓기게 된 닉슨은 이 사건 특검팀을 대통령 직권으로 해산 명령하자 양심적인 법무부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사퇴합니다. 이에 닉슨은 법무부 차관에게 특검을 해임하라는 명령을 다시 하였는데 법무부 차관마저 사퇴해버립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을 대리한 사람이 대통령 명령대로 콕스 특검을 해산시켜 법무부 장관, 차관, 특별검사가 모두 공석이 되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닉슨 대통령은 다시 특검을 임명하며 나빠진 여론을 되돌리려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는 전설적인 망언을 했고 미국 국민들은 닉슨은 사기꾼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닉슨은 진실이 담긴 8개의 테이프 공개를 국익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했는데 결국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통령의 거짓말, 수사 방해, 권력을 이용한 사건 진실의 은폐가 대통령의 사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경로한 게 죄가 되느냐,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되냐며 영혼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죠. 문제는 아내 특검을 왜 막느냐죠. 대통령도 사람인데 경로할 수 있죠. 문제는 대통령의 경로 이후 경로에 따른 부정,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수사가 방해받았느냐입니다. 대통령 경로로 수사가 방해되고 진실이 은폐되었다면 이는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지난주 최고위 발언에서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한번 잘했습니다. 그럼 박근혜 탄핵에 동참한 새누리당 후신 국민의힘 당신들은 국가 전복 세력의 후예들입니까? 거짓말하고 수사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면 미국 대통령도 쫓겨납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법을 위배하면 한국 대통령도 쫓겨났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과 똑같이 거짓말, 수사방해, 진실 은폐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꿈 깨십시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위대합니다. 내일 최상병 특검 재표결이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순응할 것인지 역행할 것인지 국민의 의원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